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보험료 수입액 대비 보험금 지출액, 즉 손해율은 85에서 87%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80% 선으로 지난 10월 손익분기점 근처에 손해율을 기록했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자 모두 적자로 반전했습니다. 11월에 일평균 자동차 사고 건수는 21,485건으로 10월보다는 1,500여 건이 늘었습니다. 또한 정비 수가도 평균 4.5% 인상돼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